공수처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명분으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출범한 공수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넘기더라도 기소할 때는 다시 공수처로 넘기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 다 해주면 기소만 공수처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최근 벌어진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열흘도 안 돼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그러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며 재이첩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은 기소 조건부 이첩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공수처는 오늘 사건 사무 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관보로 공포했습니다.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하더라도 기소 판단은 공수처 목이라는 점을 명문화한 겁니다. 대검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 형사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위법한 주장이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검찰의 공소권을 뺏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